팔 잘 되는 거 줄까? 아니야, 이놈을 알차. 그놈을 알차? 잘 되는 놈이다, 위험해. 손 다쳐? 옛날에도 이렇게 해먹었어? 어머, 그분은. 자주 해먹었어? 어른들 있는 집은 다 많이 해먹었어. 집집마다? 응.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해먹지, 아무나 해먹다니. 며느리들 얻은 사람들은 이런 거 할 줄 알다니. 응? 며느리들이 살림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먹지. 이제 며느리 우리같이 이제 나이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쉬지. 엄마는 빨간 고추를 잘 써잉. 응? 잘 쓴다고. 내가 이제 손이 어두갖고 딱딱 못 오지 않냐. 지금 하는 이거 이름이 뭐야, 엄마? 이 된장 뭐야 이게? 된장찜. 된장찜? 응. 된장찜. 옛날에도 그렇게 불렀어? 옛날엔 뭐라고 불렀어? 그냥 쪄먹는다고 했지. 아, 된장 쪄먹는다고 그랬어? 응. 된장 좀 쪄라 그래. 아, 된장 좀 쪄라 그래, 옛날에는? 응. 그래. 된장 좀 쪄라, 밥비비 먹게 그래. 아, 그러면 땀 반찬 필요 없어. 다 잘 드셔? 응. 뭐 그냥 밥만 비벼 먹어? 응. 뭐 싸 먹거나 그러진 않고? 쌈 싸 먹어 이걸로, 또 짠 놈으로. 쌈 싸 먹어? 응. 쪽파를 쓰는 거야? 응. 쌈 싸 먹으면 맛있어. 밥도 상추 쌈 싸 먹으면. 상추? 상추 쌈도 싸먹고, 배추 쌈도 싸먹고. 지금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먹으면, 예를 양념 고추장 한 것보단 더 맛있지. 됐어? 응, 가만있어. 거기다 두어. 색깔 이쁘네. 얇게 썰어, 당근은? 아니, 나 하는 대로 해. 이놈 있어. 지랑받던 밥 비벼 먹으라고 해야지. 채 썰어? 아, 또 한 번. 그전에 어른들이 해먹은 것은 그식이지. 뭐? 고추만 막 많이 썰어놓고 그렇게 된장 넣고 그렇게 쪄서 밥 비벼먹어서 이렇게 골고루 안 넣어. 아. 근데 이제 엄마는 더 맛있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아무,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배워서 이렇게 어른들도 해주고 이렇게 희서 상추쌈도 싸먹고 배추쌈도 싸먹고 이렇게 하라고. 하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전 식 없이 좀 하고. 그래? 그전 할머니 할아버지 하던 식 없이 좀 하고. 옛날 분들은 이런 거 보시면 좀 아시겠네. 알지. 알지. 네. 지금은 고창으로 걸어서 상추쌈이랑 싸먹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추쌈이랑 배추쌈이랑 싸먹었어. 이게 밥에다 이렇게 쪄서 옛날식으로 하면은 뭐 그냥 고추만 넣고 해도 된다는 거지? 아니, 고추만 쫑쫑 썰어. 쫑쫑? 응. 된장하고 고추하고? 응. 근데 그전 사람들은 막 양푼으로 이렇게 하나씩 쪄거든. 근데 내가 조금만 이렇게 조금씩 해 지금. 쪽가는데 내가 허리가 아픈 게.
땀나? 아, 된장 갖고 와. 된장 갖고 와? 이만큼만 있으면 돼? 이제 반응만 덜어내고. 쌀은 몇 번째 씻는 물을 하면 되는 거야? 한번 씻어내고 두 번째. 두 번째? 응. 두 번째 쌀쯤만? 한번 씻어내고. 응. 한번 씻어내지 않나 봐. 엄마표 된장하고. 응. 엄마를 막 들여놓고 씹어야지. 이게 속도가 빠르지 엄마는. 밥은 왜 하려고? 여기다 쪄려고. 쪄려고? 응. 아. 나도 물 붓고 안 쪄고. 옛날 식으로? 응. 내가 괜히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엄마? 너 종이를. 애쉬요. 자. 된장. 된장. 된장을 넣어서 치대하여. 치대? 된장을 넣어서? 된장은 많이 넣어? 막 섞어? 밥 비비듯이? 밥 비비듯이. 치대야, 이렇게. 그렇게만 봐도 맛있어 보인다. 응. 야, 그냥 찌면 참말로 맛나. 그렇게 갖고 찌면 참말로 맛나? 응. 그냥 봐도 맛있어 보이네. 이렇게 갖고 찌면 색깔이 진짜 이쁘다. 이렇게 갖고 찌면 참말로 맛나. 갖고 밥 비비 먹어봐. 고기 안 받고. 고기보다 맛있어? 자꾸 이제 쌀뜨물을 이렇게 넣어. 아, 쌀뜨물을? 맹물 넣으면 안 돼. 개그물도 안 돼. 쌀뜨물? 육수 삶은 것도 안 돼. 이게 쌀뜨물이, 쌀뜨물? 그럼 쌀뜨물이야. 쌀 닦은. 된장이 많이 들어가네. 된장 쪼는 것인데. 안 짜,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짜. 어차피 비벼 먹을 건 게. 여기다가 설탕을 좀 더. 설탕? 괜찮아. 괜찮아? 옛날에도 이렇게 했어? 안 했어, 그전에는. 아, 그전 이렇게 안 했어? 지금 젊은 사람들 맛있게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내가 알게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설탕은 안 넣어도 되는구나? 아멍. 더 맛있게 먹으라고. 지금 사람은 그냥 해놓으면 이제 짜다가 안 먹어. 깨도 넣어? 아멍, 통깨도 좀 넣어야지. 계속 찌면 돼. 안 내게 생겼냐? 그릇이 너무 크지 않아? 그냥 떨라고. 솥단지 큰 들어가? 게. 응. 솥단지 큰 게. 그래? 뚜껑이 넓은 게. 안 넘치겠어? 너무 많다고. 와, 맛있다.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더 쪄봐. 맛있네. 미친 반들 밥 비비 먹으라고 반에 내가. 이제 밥 조금 끓으면은 이제 여기다 얹어. 아, 이제 밥이 좀 끓으면 여기 얹어. 그래갖고 이제 밥 다 된대. 이거 씻어져. 됐지? 엄마 좀 앉아서 쉬어 이제. 여기. 괜찮아. 좀 앉아.
밥 조금 끓으면 이제 얹으면 돼. 응, 얹어. 아이고, 좀, 뭐, 마실 것 좀 사다 드릴 것인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제 밥이 끓으면 이제 얘를 넣는다는 거지. 응. 쪄서. 응. 그럼 이제 쪄줘, 치모도. 밥 되는 치모를 쪄줘. 밥 끓어? 응? 밥 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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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끓으면 넣으면 되는 겨? 응. 끓어. 이렇게 넣는 걸? 넣어놔? 응. 이제 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응. 이제 놀으면 돼. 이제 놀아? 이제 놀으면 돼. 밥은 언제 꺼, 엄마, 근데? 아직 밥 되어야 꺼지. 그래? 이제 밥 되어야 해요. 추우면 들어가? 시간 걸려요, 밥. 그래? 되려면. 몇 분이나 기다려야 되나? 그럼 좀 들어가 있어. 제가 마실 것도 좀 사다 좀 한 모금씩 드릴 것이야. 사과 깎아줄까? 사과 가져와, 어디서? 있어. 내려놨어, 엄마가. 엄마가 내려놨어? 응. 엄마, 쉬면서 깎아. 응. 엄마 그날도 깎아주려고? 응. 내려놨어. 응. 그럼 엄마 얘는 밥 다 되면 그때 꺼내면 되는 거야? 응. 이제 밥 다 되면은? 응. 꺼내. 그때 나도. 같이 꺼내서 먹는 거야? 나도. 열지마, 밥도? 응. 엄마가 알려줘, 언제 열어야 응. 될지. 밥도 열지마? 예. 살짝 탔는 새 나는데? 다 된 것 같은데? 이거, 엄마 이걸로, 이거 열어야 돼. 엄마 이걸로 열어야 돼. 이걸로. 그랬어, 닫아. 아이고, 밥이 탔네. 응, 나도 밥은 태, 밑에는 타도 돼. 괜찮아. 됐어? 이제? 됐어. 됐어? 응. 조금 더 뜸만, 밥만, 밥만, 뜸만 조금만 들으면 돼. 됐어? 응. 불 그만 줄여야지 이제. 줄였어. 줄였어? 응. 일단 뜸만 들이면 돼. 뜸만 들이면 돼? 응. 깜빡했네 엄마가. 응. 됐어. 됐어 이제? 맛있어? 응. 뜸만 들여. 아휴. 난 봐야겠다. 아 그만 열어. 아니 잠깐만. 우와. 밥도 됐는가 봐요. 이렇게 생겼네. 밥도 되었어. 응. 밥 비벼서 하자. 먹으면 맛있어? 먹어보게 한번. 응. 아이고. 됐어. 어머니 되게 재밌으신가 봐. 재밌어요. 우리 밥 비우는 거 이해되려면. 깨를 좀 뿌려. 아, 밥이 좀 든갑다. 돼? 밥이 넘었구만. 넘었어? 응. 와, 맛있어 보인다. 엄마가 방에서 얘기하는 틈하고 밥이 넘었구만. 여기 앉아서 얘기한대. 싱가? 짭짤해. 짭짤해. 달달하고 짭짤하고 맛있네. 짭짤. 맛있네. 뭐 한번 먹어봐. 아니야, 세 번은 먹어야 돼. 아, 세 번은 먹어야 돼? 됐어. 깜밥 됐다, 깜밥. 깜밥 됐어. 밥이 좀 되다. 젊은 사람은 괜찮겠는데.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엄마 먹기에는 되네. 엄마는 돼. 한 입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잡수게 해야 돼. 자. 엄마의 된장 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숙자가 쪼까는 어디 갔어? 응? 숙자가 쪼까는 어디 갔어? 이거 이제 꺼내도 되지 않아?
가만 있어봐. 밥 한 숟갈씩만 들여다고 내가 휴지 잡수라고. 휴지 잡수라고. 너무 많아. 자,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 조금만 시작대가 아니라서 좀 조금만 먹을게요. 피디님과 감독님의 먹방. 아, 저희 이제 유튜브에 출연하는 건가요? 아, 근데 얼굴 팔리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최대한 얼굴을 덜 나오게 찍어드릴게요. 너무 좀 짭짤하니까 조금만 넣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짭짤하더라고요. 이게 된장찜이라고요? 예, 네, 어머니 옛날에 그렇게 드셨다는 된장찜. 강된장 같은 거 좀 비벼 먹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추쌈, 배추쌈 싸 먹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새는 그냥 끓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옛날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고 네. 해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김치 좀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 그림 놔드릴게요. 컵을 안 넣었어요. 컵이 좀 튼튼하네요. 네, 제작해가지고 예전에 구독자 모임 있었는데 아~ 선물로 드렸어요. 아 그럼 모임도 있어요? 구독자 모임? 아니 그냥 제가 초대해가지고 아~ 수제비 한 그릇씩 대접하면서 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밥을 좀 넣어야 되는데 짜짜죠? 좀 짜게 되었구만요? 제가 된장 다음에 그냥 한 숟갈 안 넣어야 하는데 그럼 넣었구만. 근데 이게 조절을 해야겠어요. 네, 조절해서 잡으세요. 배부른데 이렇게 먹는 식사 때가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식사하셨을 텐데, 하고 오셨을 텐데. 그냥 옛날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풋고추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 아니면 뭐 상추나 그런 쌈으로 해서 먹으면 거기다 고추 더 썰어놔도 돼요. 많이 썰어놔도 좋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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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와, 아시네요 역시 방송을. 그래도 이제 출연하시는 건 쑥스러우신가 봐요. 아니 그냥 가족같은 찍으시는 건 늘 찍으시는데 서물을 만났어도 가족같은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평가를 해주셔야죠. 시골에서 투박한 맛 그대로 네. 성사가 예. 그대로 있는 것 예.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편집하는 모습을 예.